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연말부터 올해 초 1월 1일까지 아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저 같으면은 주식을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주식을 관심 있게 보고 또 좋은 게 없나 찾다 보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자꾸 늘어나기 마련인데 지금 딱그 짝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2020년 초반에는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JP 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게 너무 많아져서 사실 좀 고민인데 여기서 고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늘 이제 제가 고른 종목은 잘안 되는 게또이 법칙이다 보니까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축제 속에 종목을 잘 고르셔서 부디 2020년 1월 스타트가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주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아주 유명한 그런 축제인 것 같고요. 홈페이지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는 사실 뭐 그냥 약간 광고성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홈페이지 갔더니 오, 홈페이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JP모건 2020 해서 38번째인 것 같아요. 연간 행사인 것 같고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해서 프란시스 호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호텔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도 봤더니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거 엄청 큰 행사구나 하는 걸 저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 그래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대한 요약과 서머리와 스케줄이 있는데 스케줄은 시간만 나와 있어서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여기 뭐 대충 내용을 보시면 이제 등록은 어떤 내용인지 있고 등록은 이제 초대받은 사람 온리입니다. 초대받은 회사 온리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뭐 전략을 공유하고 뭐 스토리와 통찰력을 뭐 같이 쉐어한다라는 그런 큰 모토로 토픽 보면은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여기 딥러닝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하여튼 뭐 유전자 관련된 거다 바이오 엔지니어링 뭐 정신건강 뭐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뭐 콜라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내용인데 작년에 이제 이 JP 모건 컨퍼런스의 최대 수혜주로 보자면 이 바이로메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재넥샘도 나오겠지만 자, 1월 달에 JP 모건 컨퍼런스 이후로 이제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뭐 바이로메드의 해였죠. 2019년 초에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서 지금의 뭐 HLB 신라젠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배당락 때문에 그렇지 30만 원 가까이 갔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경병 치료제 VM202를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FDA 승인까지 논하고 있다, 허가까지 논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주 뭐 급등하다가 뭐 꼬꾸라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현재로서는 초라한 성적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비슷한 흐름이에요. 지금 JP 모건 컨퍼런스에 초대받은 혹은 이제 등록 신청한 회사들이 열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 미리 12월 정도처럼 많이 올라 있어요. 정말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도 이제 무서워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만 놓고 보면 무섭죠. 사실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느냐의 판단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아무튼 요렇게 시장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또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이제 뒤늦게 발동 걸린 사례죠. 뒤늦게 발동 걸린. 그래서 뭐 이거는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상이 이제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1월 중순 이후로 급등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넥신도 한때 우리 추천주에 있어서 많이 좋아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는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아마 재방송에 있을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한요 사이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나서부터는 좀 바닥을 기다가 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못 찾았습니다. 넥슨에 관련된 내용. 아무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20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기술 수출 논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기술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너네 괜찮네 하면서 기술 수출이 논의되거나, 그럼 임상 데이터, 우리 또 좋아하는 임상 데이터들 있죠. 그리고 신기술 논의, 그냥 다국적 제약사가 어떻게 손잡고 같이 일해보자 하는 뭐 그런 엄청난 빅딜, 그런 내용들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키움증권,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키움증권 자료를 오늘 바탕으로 준비를 했고, 나머지는 제가 이것저것 알아본 바를 토대로 작성을 했는데 되게 어려워요. 일단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것은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외우기 어려워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최대 수혜주죠. 정말 그 내부자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3만원대, 3만5천원대에 사서 지금 뭐 6만원, 7만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49,800원에 팔고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 독점권을 인정한다 하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오르는 그 근거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셀트리온 같이 이제 피하지방에다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 램시마 SC 있잖아요. 원래는 병원에 가서 정맥주사, 링겔를 맞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집에 와서는 다른 종류의 또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램시마 SC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우리 피부에, 팔입니다, 팔. 피부에 주사를 넣으면서 자가 치료가 가능한 15분 내로.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을 이제 개발하면서 셀트리온이 주가에 레벨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도 똑같은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내부자 정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보면 단순한데, 이제 또 이름을 해서 또 후보 물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 P, 뭐 A1, 이렇게 쭉 또 이름이 약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심도 있게 구분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집어온 종목은 알테오젠과 아프타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 참, ABL바이오도 매매 정말 많이 했죠. 제넥신, 파맵신, 동아이스티. 아, 제넥신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자, 기업, 아, 제넥신이 아니네요. 제넥신 아니지. 못 찾았습니다. 제넥신.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기업명을 보면은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일단 제끼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돌파하고 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셀트리온이 여기서 어떤 이슈를 발표해서 다시 급등하기에는 이슈가 좀 주가 주식 자체가 좀 무거운 부분이 있고, 한미약품도 있고, 쭉 보시면은 동아이스티도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ABL바이오, 우리 알테오젠, 시트리, 엔지캠, 티움바이오. 오늘은 티움바이오를 이제 중점적으로 볼 텐데, 아무튼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조사한 키움증권의 리서치센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아주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프타바이오도 제가 한 1, 2주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건데, 이게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당뇨병, 이거 보세요. 이런 약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디 건지도 헷갈려요, 나중에 보다 보면.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실적 관련된 레포트가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기본적으로는 관절 연골 재생 세포 치료제입니다. 관절 연골 재생 세포 치료제.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고, FDA에서는 이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일상하지 않고 바로 이상으로 들어가서 실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승인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조금씩 반응하고 있고, 앞에 보셨다시피 12월 말부터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한 발 늦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임상 3상을 이제 목표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라는 토대로 이번에 발표를 할 거고, 사실 이 많은 종목이 한꺼번에 뭐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또 골라야 되는 또 숙명이 있어요. 또잘 팔아야 되는 숙명도 있고, 분명히 거래량이 이렇게 스물스물 터지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바이오가 1월 앞단에서는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자, 알테오젠 여기 35,200에 선에서 아주 잘 샀죠. 그리고 나서는 아주 못 팔았죠. 49,800원에 팔자마자 급등해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아무튼 6만원, 7만원을 앞서 갔다 왔고, 현재로도 66,9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회사고, 거래량 자체도 많이 늘어있는 회사입니다. 이슈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상대적으로 신규로 다시 진입하기에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ABL 바이오는 이제 기술 수출 관련돼서 아주 기대치가 큰 회사입니다. 주가도 사실 바닥 국면에 있고, 좀더 상위 제약사인 이제 유한양행이나 동아 ST나 이런 데다 기술 수출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제가 보기에 좀 힘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이 아무래도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ABL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랐지만 또 제일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충격적으로 빠지더라도 2만 원 언저리에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뭐 어차피 안 되면 손절해야죠. 이거 베팅하는 건데. 주식을 또 언제까지 삼성전자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ABL바이오가 아주 유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예요. 한미약품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미약품이 이번에 임상실험 대상을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탁스 효과가 또 있잖아요. 주가 폭락했다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방향은, 그건 실패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볼 거야, 플랜 B로 하면서 HLB와 하는 거죠.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바이오메드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선회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바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나는 중위험 중수익 정도로만 봤으면 한다. 중리스크로. 사실 낮은 리스크죠. 주가가 바닥 국면에 와 있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약품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또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좀 약간 의심을 받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기술 수출 이전 했던 것들이 실제로 그거 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뭐 실험을 해봤더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반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역발상이잖아요. 계속 좋은 것만 사는 게 좋지만, 일단 빠져 있다가 이번 컨퍼런스 때 어떤 반등의 어떤 기미를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티운바이오예요. 자, 이거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신약 개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 티운바이오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상장하고 나서는 시작부터 떨어져서 이런 차트가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올랐다가 어쨌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차트죠.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정말 신약 개발하는 데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회사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식약처로부터 판매 승인 받은 국내 국산 신약이 30개 정도가 되는데, 이 티운바이오가 30개 중에서 거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아버지, 할아버지급인 그 사람이 이 티운바이오의 최대 핵심 연구 인력입니다. 김순택 대표라는 분이고요. SK 케미칼 관련해서 지금 SK 바이오팜이 뭐 FDA 신약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문택 대표님이
이쪽 관련해서 전문가이신데, 또 우리 바이오는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게 되게 또 강하잖아요. 국민 영웅이 되셨던 이제 진양곤 회장님부터 국민 사회꾼들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좀 사람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의외로 이 띄움바이오가 거래도 적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기술 수출도 꽤 많이 한 그런 회사고요. 비상장으로서. 그리고 SK케미칼의 전신으로, SK케미칼이 전신이었던 띄움바이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항암제,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 치료제를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하고 있고, 지금 국내외 대상으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합니다. 주가 자체도 사실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거래만 좀 실어준다면, 고점 대비 23,000원 대비 17,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약20% 정도의 이제 업 포텐셜이 있으니까, 사실 뭐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10% 내외는 일단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띄움바이오까지 보셨고, 자, 동아에스티는 제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봤나 했더니만, 정말 눈뜬 장님입니다. 눈뜬 장님. 삼성증권 탑픽을 보여드리면서 다 짚어드렸는데 동아시티만 빼먹었거든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종목 많은 척할 수는 없잖아요. 야, 이 동아시티가 바로 이 동아시티입니다. 사실 이거 12월 제가 이 하면서 20일 정도에 봤네요. 아무튼 뭐한 요쯤에 본것 같습니다. 묻지마 매수했다면 지금 뭐한10% 넘게 수익 났겠네요. 아쉽습니다. 삼성증권의 이 탑픽은 안 오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VIP 멤버십 방송할 때 사실 삼성증권이나 증권사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종목을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일반 저의 방송은 시장 정리 위주로 하고, 종목이나 좀 저한테도 도전인 부분은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저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측면에서 저도 리스크를 지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만 또 판단 섞어서 같이 해보는 그런 2020년이 돼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 삼성증권의 레포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폐암 환자 대상으로 했던 1차 실험에서 일단 뭐 내용이 괜찮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차트상으로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고, 2020년도에는 당뇨병 치료제, 일상 탑라인 데이터를 내놓을 것이고, 20년도 초에 데이터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너네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상이 나타나면 이상으로 갈 거고. 아무튼 2020년 하반기에 이것의 전인상 진입, R&D 모멘텀도 풍부해서, 이 내용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바이오주, 제약바이오 업종답지 않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60억, 40억 나오고 있는데,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영업이익 증가한 거, 그리고 주가 상승한 거, 오케이. 근데 왜 2020년도에는 빠졌냐. 이거 정도는 제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뭐 잠깐 빠졌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네, 허가 내는데 비용 들고, 뭐 R&D 할때 비용 들고 해서 브라질과 뭐 남미에 허가 비용으로, 판매 허가 비용으로 약 60억 정도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데이터 임상 데이터들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JP 모건 컨퍼런스 오늘 특집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좀 확신이 없어요. 이거는 확신은 이 숫자들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5일 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걸 놓친 게 정말 저도 참 한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딱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이 코스피 종목들, 밑에 있는 이 코스피 종목들은 시커먼색으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크지 않아요. 근데 코스닥은 앞자리부터가 틀리죠. 이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 안정적인 비중으로 한내 포트의 80% 혹은 좀 적게는 70%를 가져가고 30% 정도를 이제 코스닥, 저는 보통 10% 내외로만 하거든요. 코스닥이나 특히나 이런 바이오주는. 근데 여러분의 성향이 이제 여기서 갈리게 될 겁니다.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뭐 이거 외에도 다른 종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골라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와 그다음에 동아 ST, 그다음에 티움 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건 또 오르는 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 또한 5%에서 10% 정도는 특히 바이오 정도에서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이익도 형편없고 당기순이익도 형편없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1월 13일부터 1월 17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른 종목은 이제 VIP에서 할 거고, 2020년 가슴 뛰는 한 해. 저도 사실 내일 장이 엄청 기대가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한해잘 시작해 보시고요. 또한번더 광고를 해드리면, 종목을 이제 짚어드립니다. 앞으로 요런 내용들은 이제 유료 방송 VIP 멤버십에서만 웬만하면 할 예정이에요. 종목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가입하셔서 우리 같이 또한 배를 타고 2020년을 순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시간이 되면 다시 찾아오고, 아니면 전 3일부터 휴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없을 동안 안녕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